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말할 권리, 표현할 권리 있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거예요. 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 좀 해. 왜, 할 말 있어?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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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비권 행사해야 찾는 내 생존권.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회사 생활, 하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대요. 이건 업무가 아닌 게임이라 생각해야지. 오늘도 즐거운 게임이 시작됐어요. 저기 내일 프리젠테이션 발표 누가 할 거야?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그럼 그냥 너랑 너가 해. 이건 왕게임. 노대리, 거기 천안에 거래처 좀 빨리 다녀와. 아, 부장님! 왜? 제가 그 회사 가봤는데 거래 끊어야 돼요. 왜 그래? 그 회사 무슨 문제 있나? 말도 마십시오. 어? 자금 사정이 안 좋나? 아니요. 일 처리를 못하나? 아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귀찮아서요. 에? 뭐?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진실 게임. 30분 안에 다녀와. 스피드 게임. 취업 준비하던 시절 많은 자격증 땄죠. 회사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땀 흘려 이룬 노력의 결실이죠. 진짜 유용하게 썼어요. 면접 볼 때만 그 뒤로 쓸 데가 없어요.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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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이력서 채우는 장식용.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죠. 이번에 직원용 휴게실도 만들어졌죠. 우와. 탁구대에 커피 머신, 전신 안마 의자까지 마음껏 사용해도 된대요. 퇴근 후에. 퇴근 후에 여기 누가 가? 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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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용. 이건 복지시설이 아닌 억지시설. 너대리, 너 기획안 왜 안 내? 마감 날짜 다 지났어. 왜 웃어? 부장님, 제 기획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주일간 발로 뛰며 자료 모았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응? 제출 기간은 끝났지만 이건 쓸 데가 있네. 아까 책상 흔들리던데 밑에 끼워놔. 더 접어가, 접어가.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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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부장님 왜 안 읽어보세요? 귀찮아서요. 나도 그만 이해해. 뭘 봐? 여러분,